당뇨가 있으면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이나 운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뇨가 있을 때 좋은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운동요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약물요법이 중요합니다. 예전 인터넷에서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놓으시고요. 결론은 약을 잘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려서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신약이 나온 줄 알고 정말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민간요법 하다가 당뇨가 심해져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으면서 약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당뇨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단순히 혈당만 관리해주는 약물인 것이죠. 제시한 문제들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용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용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거든요. 건담을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려드린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게 적용하셔야지 알려드린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련의 예로 마늘꿀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늘꿀이 아무리 좋아도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식후에는 무조건 드시면 안 되고요. 공복 시 혈당이 낮을 때 드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 드시는 양도 혈당의 수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셔야 하고요. 이렇듯 당뇨가 있으면 일단 드시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쉽게 불러오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여러 관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당뇨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운동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요법입니다. 약물요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통해 당뇨병이 나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당뇨의 문제점은 혈당 자체가 높은 것보다 혈당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액 안에 많은 포도당인 혈당이 에너지로 소모되어야 하는데요. 혈당이 남아 돌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막히게 하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인체의 말초 부분인 눈이라든지 신장, 신경 등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심장이라든지 뇌까지 진행되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혈액 안에 남아도는 당분 성분을 소모시켜야 하는데요. 당을 소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즉, 근육을 사용하여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하면 당이 근육 안에서 운동 에너지로 소모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섭취된 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갈 때 동반자 또는 안내 역할을 하는 동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그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당을 근육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2형 당뇨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양 자체가 적어서 나타나는 당뇨를 1형 당뇨라고 합니다. 1형 당뇨나 2형 당뇨 모두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의 도움이 없더라도 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직접 열려서 당을 사용하는 신호 전달 과정이 작동하게 됩니다. 운동 자체가 인슐린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당이 근육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연소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AMPK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인슐린이 당을 세포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AMPK에게 전달하여서 당이 연소가 되어지는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은요. 인슐린 없이도 당이 AMPK로 직접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이 AMPK 효소가 활성화되면은요. 운동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요. 지방도 잘 연소가 됩니다. 간에서는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지방산을 분해하여서 운동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서 체지방이 줄어들고 더불어서 체중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바로
다이어트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식후 혈당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공복시 혈당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형 당뇨뿐만 아니라 1형 당뇨에도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감수성이 높고 인슐린 농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압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근력이 좋아지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운동요법입니다. 당뇨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기상 직후는 공복 상태라서 혈당이 일반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혈액 속에 당은 음식, 즉 탄수화물을 먹어야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침 공복 운동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시게 되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꼭 아침에 나는 운동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당지수가 높은 단 과일 이런 것들을 먼저 드신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매 끼니마다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걷기 등의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 공복 시 혈당까지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저녁에만이라도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2형 당뇨의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비만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표준 체중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 두 가지 모두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3분 걷기와 1분 뛰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1분 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10초 뛰기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점진적으로 늘려서 1분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당뇨 운동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뇨 운동의 효과는 1일에서 3일 동안 지속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여건상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최소 3일이 지나기 전에 당뇨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립니다. 당뇨 운동을 하는 시간은요. 하루에 약 30분에서 40분간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리고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또는 일주일 내내 하셔도 되고요. 통틀어서 일주일 내내 150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경우 체중 감소 없이도 당화혈색소가 0.66%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분 걷고 1분 뛰는 운동법은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혈당을 낮추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하고요.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하지만 본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힘들다고 느껴지시면 중간에 뭐 5분 정도 짧게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센 운동을 하거나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뇨 운동은 식후에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요. 3분 걷기, 1분 뛰기를 권장해드립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기가 다 어려우시다고 하신다면 저녁만큼이라도 꼭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가능하다면 주 3회보다는 매일 하시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한 주에 합쳐서 약 150분 이상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주의사항이 있겠죠. 당뇨로 인한 망막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힘을 쓰는 운동, 즉 무리한 근력 운동을 피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힘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 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도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신장, 콩팥이 안 좋으신 경우에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격한 운동을 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신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발에 대한 보호 능력이 떨어지므로 체중 부하 운동은 가급적이면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병증이 있으면 안정시 빈맥이 생기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돌연사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깅과 등산과 같은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권장해 드리는 것이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저혈당을 대비해서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시기 전에 혈당계를 통해서 본인의 혈당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 전 혈당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요,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식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조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날 탈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식이요법 말고 운동요법에 어떤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후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이 빠지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하신다면 혈당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